아, 김상춘 재소자 영치품이요? 예. 지난번 귀국 마치고 돌아올 때 맡긴 영치품 확인 좀 합시다. 아, 근데 영치물품은 뭐 재소자 본인이나 재소자가 지정한 사람 위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. 그 절도 증거물이 포함돼 있을지 모르겠네. 확인 좀 합시다. 절도요? 아, 그럼 더더욱 소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보셔야죠. 아, 그걸 왜 자꾸 저한테. 김상춘이 태춘호 두 놈 다 하은병원 절도 용의자입니다. 공연이 일 키우지 말고 내놓으세요. 얼른. 아유. 야, 민수? 괜찮습니다. 들어. 어, 고생했어. 가. 네, 지금, 지금. 씨. 이건 좀. 태춘의 영지품도 봅시다. 이유도 없는데 얘? 이럴 리 없어. 분명 CCTV 화면에 있던 소리가 어떻게 없어지는 말이야. 그럼 혹시 택배로 보낸 거 아닐까요? 택배요? 네. 아, 재소자가 신청 보고전을 내면 원하는 주소로 택배를 보내거나 지정한 사람한테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. 아까 야근하고 나간 직원이 택배 배송 담당 직원인데. 아, 그러면 신청 보고전 좀 빌려주세요. 네. 네, 영지품 전달 지정자 신청 기록이 어젯밤에 바뀌었는데요. 어제예? 예, 어제 김상춘 씨가 전화로 직접 신청을 했는데요. 어디로? 누구한테 보냈습니까? 의료과 나이젤 과장님 앞으로 돼 있는데요.